연령대별로 또 보자 하면 아이들한테는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는 어떤 자아 실현감, 그리고 또 성인기에는 어떤 본인의 치유, 삶의 치유, 이런, 그리고 노년기에는 정말 일자리가 또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교육은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그 삶의 질 향상과 이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신기술 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도 보급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그 교육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 농업인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또 생산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농업인들이 하시는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연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발맞추어서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 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그전에는 생산을 위한 농업이었다면 지금은 같이 누리고 또 치유받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교육을 3개 영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런 고마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교육과 치유농업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취미로 농업교육에 이렇게 입문하셨다가 실제 귀농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또 농업을 영위하고 계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농업교육의 효과는 사실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업교육에 참여해 보시면 농업인들의 수고로움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이 농업교육은 다양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자부를 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벅스리움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곤충에 대한 기초 과학 지식도 알려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체험을 위주로 해서 벅스리움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민간에서 곤충 농가들이 체험을 위주로 하는 체험장은 좀 운영한 사례가 있지만, 실제 공공기관에서 직접 전시도 하고 체험을 통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저희 시가 선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 농업 교육 또한 모든 거에 대한 기초이면서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험한 거를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더 많이, 더 많은 시민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농업 교육은 경험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